왜 또 보살님한테 화살이가? 당하는 게 좋아, 사람. 그래,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보살님 개인 인터뷰 좀 할게요. 보살님 어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아, 감사해요. 근데 보살님 왜 오셨어요? 여기에서 손님 만나뵈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풀이 너무 심해요. 풀이 심하긴 한데 너무 예뻐요. 여기는 저희 성주사님 다이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 할까요? 네. 뭐 접시꽃도 있고. 이거 접시꽃 아닙니다. 아니에요? 접시꽃 맞아요. 아니, 아니에요, 보살님. 아욱이죠. 아욱이 이제 씨가 예, 열려서 그래요. 진짜 이 농부 땀이라는 거 오늘 체험하겠네. 일은 많이 안 했는데 이마에서 땀이 송송송 뻥뻥해지네. 조비행 보살님. 네. 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저요, 풀 뽑아 들어왔어요. 내가 오란 소리도 안 했잖아요, 보살님. 그냥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 땀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보살님, 여기가 보살님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가 우리 풍경이. 예? 저기가 풍경이 뭐예요? 우리 강아지 풍경이. 아, 그래요? 예. 풍경아. 아, 이거 뭐예요? 무덤 같이 생긴 거? 풍경이. 강아지. 강아지. 단지를 좀 심어야죠. 우수도 남겨놔야 되죠, 선생님. 우수 같은 거는 그냥 캐도 돼요. 또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슬. 우슬도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어. 뭘 나물로 해 먹어요? 우슬 요거. 우슬이 뭐예요? 이거 우슬. 반절이 좋다고 나누라는 소 우자에 무릎쓸 자라. 그래서 우슬. 이거는 뿌리가 약재로 쓰여요. 네. 네. 근데 이건 순도 데쳐가지고 나물로. 선생님. 여기가 풍경이 뭐예요? 좌비행이 풍경이 모두 이제 또 다듬어 주나요? 네. 바빠가지고. 풍경이에요? 예. 너무 예쁘다. 풍경이 그 소리에 들리는 풍경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딸랑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라고 풍경이다 지어줬었는데. 근데 구속되지가 않고 자유롭게 살아서 스님이 풀어놔서 이 도량을 마음대로 뛰다니다가 갔죠. 짧은 인생을 1년 1개월 살았어요. 1년 1개월. 한국 사람, 아니, 우리 사람의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 1개월. 지금 보살님, 지금부터 이후로 풀이 나오는 거는 이 호박대미 옆에다가 좀 버려주세요. 보살님, 그거는 깻잎파리가 여기 자연적으로 난 건데, 보살님. 네. 이 깻잎을 어찌할까요? 그냥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살려두고. 예. 가끔씩 맛있게 먹어야지요. 필요할 때. 예. 여기는 예. 감자밭이 아니고요. 예.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다이소요. 먹을 채소가 다이소예요. 그래서 저는 전 다이소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보살님? 그러니까 다이소는 일본 거예요. 저는 다이소는 아니 일본 건데 승주의 다이소는 자연 채소. 아, 저쪽에 있는 다이소는 신의 자연 채소 다이소입니다. 여기는 없는 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심은 게 아니고요. 씨가 발아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속구리 하나 들고 오면은 잠시 움직이면 먹을 것이 천지로 나온답니다. 보살님 이게 그거예요. 양파꽃. 예. 아, 그래요? 예쁘죠? 너무 예쁘다. 버려진 거를 주워 왔어요, 제가. 아, 그래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예. 양파 한 방을 버려놨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심었는데 파가 나더니 이제 꽃이 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양파꽃. 근데 스님 있잖아. 근데 여기는 다 있어요, 스님. 뭐가 다 있어요? 다이소예요. 씨앗을 제가 굳이 따로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자기가 번식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씨를 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니보살. 언니보살. 감독 어디 갔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 그분은. 제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승주 이것만 뜯어먹고도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위험하다니까. 폭탄을 아무데나 그 비싼 폭탄을 이런데 사람 없는 데다가 터뜨리지 않는다니까. 아니 나는 대단한 내가 대단한 진짜 지도자로서 말이야. 내 한 명이 죽으면 엄청난 그런 이익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폭탄 터뜨립니다 여기다가. 근데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게 이 나무. 아니요. 비타민 나무. 아, 이게요? 어, 이거 나무 이파리 자체를 말 그게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나 봐. 아, 여기에요? 처음 보는데요? 아, 이게 비타민 나무라고요? 한번 씹어 먹어 봐봐, 이파리 하나. 이거를요? 어, 한번 떼 가지고 하나. 무슨 맛인가? 이거는 거름이잖아. 예, 꼽힌 거는 거름이 아니고 그 저기 보리 깎은 그런 거 가루. 예, 아무것도 아니 다른 거름 하나다 보리 깎은 가루. 아이고. 모른다. 어저께 비가 와줘가지고 오늘 풀이 진짜 두께 좋다. 그치? 나는 근데 오늘 맨손으로 하고 있어요. 저 진짜 보살님 목마르시죠? 내가 저기 오이 하나 따드릴게요. 오이가 또 어디 있어요? 이리 와 보세요. 한 입씩 먹으면 돼요, 오이. 너무 잘 자라서 아무도 안 넣었는데 거름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보살님. 하나 걸려 있다. 보세요. 이거 좀 잡아 보세요. 아, 네. 와 세상에.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네. 아깝다. 또 따요? 어이구 먹어야죠. 먹어요? 예. 어머 아깝다. 그대로 드셔도 돼요. 오염 하나도 안 된 거라. 보살님. 네. 보살님. 네. 잠깐만. 네. 우리 친한 척 하자. 잠깐만. 자요. 이래가고. 사람에서. 한 입씩 드셔. 보살님, 이거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풀밖에 안 어울린 오이야. 완전 맛있죠. 굿. 향이 다르죠. 일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일단 향이 좋아 나빠? 나빠요. 한 입 더 드셔. 보살님. 먹방. 야, 오이 먹방. 아, 이름 오이 진짜. 보살님 이거 오이는 어디 가서 못 사는 오이요. 예. 숭주가 이것도 보살님 자연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서 이거 씹은 거 아닙니다. 네, 뼈 그 작년에 씨 받아놨다가 한 겁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죠. 참에 내일은 더 많이. 지금 저기 뭐 따가지고 그거 하고 계시더라. 보살님 택배 보내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싹 줄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이런 게 다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막 줄줄줄줄 심어놨다가 막 택배 보내주고 그래야 되겠어. 와, 보살님 이거 진짜 씨앗. 어, 그렇죠. 순상추네. 이거 진짜 좋네. 맛있는 상추예요. 적상추이. 저는 괜히 몰라주면 하기 싫어요. 아유, 보살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와, 여기 스님 이거 고추 한 무더기 나와요. 이거 봐. 네, 그거 놔두세요. 고추에 넣었어? 모종이야, 아니, 모종. 한 무더기 나온다고. 모종이. 다 모종이라 뭐 그냥 자연 모종 나온 거야. 어, 자연 모종. 이거. 아이고 제가요, 예, 우리 보살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좀 오신다 그래갖고 다음 주에 그래갖고 풀 뽑아주시네요. 제 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기대 안 하고 삽니다. 어제 세 분이 오셔서 1박 하시고 그리고 이제 텃밭에 와가지고 어제는 이제 상추 뜯어가지고 이제 한 끼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이제 텃밭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소개하세요. 우리 지금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보살님 저기 오셨잖아요. 보살님들 어제 1박 하시고 세 분이나. 아 참요 보살님 내가 오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스님도 감사. 보살님. 예? 이렇게 가보세요. 네. 아 그건 안 되는데 얼굴이 너무 안 되네. 오이 저 건배. 건배. 우리하고 또 틀리네. 이제 봐라. 저 건배 하신다. 감독하고 어? 우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반칙이지. 우리는 쪽이 맞는 사람인데 그죠? 어.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는요 서로 한 입씩 먹었거든요. 우리는. 아 그랬어요? 네. 정인씨하고 나가는 절친됐어요. 왜요? 이게 그래 뭐가 좋다면서요? 그러게.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땄어요. 네. 너무 맛있다. 맛있지? 자연적으로 난 거를 모종이 나서 떠다가 심었는데. 벌써 몇 분 따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점심 뭐하고 오셨어요? 상추하고 점심 먹을 때 하나씩
주름을 해놨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거 먼저 전 먼저 구워드릴까 제가? 한번 그 먹고 좀 힘 좀 내서 벌밥 먹으면 어떨까? 몇 시인데요? 11시 반인가 12시 다 됐어요. 스님 공양 시간 됐네. 밥을 계속 먹는 게 낫겠어요? 그럴게요. 같이 먹어요. 밥 안 치면서 상추도 다 뜯으셨어요? 상추 다 시트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상추는 갖다 놓고 그럼 전부 치는 거는 저는 밑에다 내려놓으신 거?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밀가루 갖고 밑에 나가서 밑에서 바로 구워서 먹죠 뭐. 반죽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공양 줍니다. 네. 근데 스님 요즘에 그거 벌인데 꿀벌인데 이 보세요. 막 난리 났어요 꿀벌들이. 구경 한번. 꿀벌 보살님 벌 좀 한번 맞으실래요? 여기에다가. 갖다 머리 들이대세요. 아니. 어디요? 꽃에다 머리 박어. 안 돼.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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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한번 쏴. 안 돼. 한번 쏴. 아, 나 쏴. 진짜로 맞았다. 보살 지금도 오이 많이, 지금 오이 벌써요. 달려있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응? 이런 거. 네. 응. 여기. 여기 이런 것도 하나 내려오네. 응. 여기도 그렇고, 응. 엄청 달렸어요. 뭐예요? 이걸 따줘야 이걸 달려진다. 뭐를 따야 돼? 그러니까. 따버리세요. 이걸 따줘야 잘 열려요. 그거! 그럼 안 열려요. 선생님 저 이래 농사꾼입니다. 40년 농사꾼입니다. 아, 네. 아 어떻게? 아깝지요? 아니 뭐 아까운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상황을 잘 몰라요. 따주면 이게 잘 커요. 아. 계속 따면서 이거는? 이런 거 자르면 뭔 써요 이거? 이거는 상관없죠. 이것도 따야 이게 크나? 예. 이거 따버려야 되나?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모르고 다 키워버렸어요. 이렇게 다 큰 거를. 원가지만 키워야 돼요. 그게 원가지인데요. 그걸 좀 묶을까? 이게 원가지고 이게 겹까지. 이거 잘라야지. 이거 예 그거 잘라주고 이거 겹까지 이거 아깝다고 나눠놓으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몰라서 그랬지 뭐. 그치. 아까워서 한 건 아니야. 몰라서. 아, 보리감 잡아. 이번에 이제 행사 때 이렇게 할 거라. 전 보리만 한 거. 아니요 쌀을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쌀은. 한 전혀 안 보이는데. 예. 귀리는 안 넣었어요. 귀리는 아직 못 해 왔어. 무슨 들어 옛날부터 감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감자를 으깨요. 보리에다가. 그래 같이 이렇게 비벼서 드시고. 스님 그거 요거 실 거 갖고. 아니 접시 큰 거에다가 덜어 드시라고 해놨잖아. 거기다가 좀 더시죠. 밥을 작은 데다 담지 마시고요. 이게 강원도식 보리밥입니다. 강원도는 감자를 많이 심으니까 꼭 보리밥에다 감자를 넣어서 으깨가지고 이렇게 드셨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보양 먹는 거. 이 부추이신 거죠. 그죠? 이거 부추랑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치신 거죠? 네. 예. 아유 맛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보리밥에다가요 상추 뜯었고요 이 누룽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야채 여러 가지 그냥 겉절이식으로 무쳤고요. 이거 무 오그락지 하나 있고요. 된장. 그 다음에 매실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약초장아찌 있고요. 이거 묵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 하나 있고요. 저기 여기가 오이지. 그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요 보살님도 이래서 드시는 거죠? 네. 그래,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손님 안 왔죠? 오 보살님 명가지하고 떠들면 열어놨어요. 새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 근데 똑같이 영양은 똑같아요. 그냥 무슨죄다 냐고 딱 집어넣었어. 명가지하고 떠드는 거? 예? 깨끗하고 아까 그 풀이 도트라지 있거든. 그걸 여기 넣어버렸습니다. 아까 내가 먹을 때 있는 거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용량도 똑같으니까 살짝 데쳐도 되는데 그냥 묵은지에다가 나는 이렇게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네. 예. 이게 손을 같이 찢어 먹어야 맛있다 이거는. 뭐? 맞죠? 맞아요. 이건 원래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는 이런 거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 손으로 뭐 다른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밥도 왜 보리밥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 아 명아주 요리도 맛있네. 뭐가 명아였냐?
봤어요, 스님. 아빠 그 은행나무. 알아요, 스님. 엄마 은행나무에서 이렇게 스님 집에 이렇게 꼴러잖아요. 그걸 꼴러면은, 위에서 나면은 스님, 계속 같이 스님 집인데, 다쳐. 아, 그 전부터 그, 그걸 막 잡았는데, 그 길이, 길이 골로 있어서. 남의 눈에 안 띄는 게 원래 더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스님 당연히 알고. 빛을 장아치자. 그냥 약으로 먹으라고. 근데 보리밥 이렇게 드셔보는 거 어떠세요? 아, 좋아요. 아, 진짜 이름 모른다고 아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완전 자연식이다. 내가 지금 고야가 먹고 하는 거. 자기하고 있는 데는 자리가 좀 쉽게 안 보여. 응? 먹을 거 잔뜩 뭐 이런 거 생필품 사다가 놔놓고. 이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네. 아, 한 말씀 해주세요, 스님. 행복하십시오. 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야, 이게 먹고 이렇게 좋나. 와이리 좋노. 아이고, 여행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아유. 음식도 어디서 먹느냐,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먹방에 먹방을 하는 사람은 그냥 먹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먹습니다. 선생님 저 것도 더 가져가세요. 아유 왜 거까지 그래요? 내가 많이 드세요. 그래.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나? 선생님 이거 없는데. 뭐로 가?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게 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에너지가 전부 다 도른 거야. 그러니까 그 도른 상태에서 이걸 딱 드시니까 아, 유정이 이게 우리 이번에 그거 할 거예요? 벼예요? 네? 이거 우리 벼예요? 그럼 뭐. 야, 네 그거 밟지 마라. 야, 일로 와봐. 어? 에, 조합전에 왔었잖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올려가니 진짜.